지우님 가시고 나면 섭섭하겠는데.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보지 않을까요? 글쎄, 또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겠네.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라서 이제 누가 왔다가 가고 나면 또 한참 동안 그리워할 것 같은데. 그 뭐야, 배에 있을 때도 그 뭐지, 막 사람들 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. 사람 좋아가지고 우리 따야가 그래도 뭐야, 또 너무 착하고 순해가지고. 뭔가 새로운 손길이 느껴지지. 토토는 크기가 얼마네요? 우리 토토 시추요. 시추, 시초? 예, 소형견, 그럼 뭐 시추요. 5kg 미만이네요. 아니에요, 그, 한 7kg 되려나? 우와, 예, 그럼 그 시초 정도. 치곤 큰거 아, 아니야? 근데 우리 토토도 잘안 먹어요. 입이, 걔도 잘안 먹어가지고. 근데 뭐, 그냥 뭐, 막, 어거지로 막 먹이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. 뭐, 안 먹어도. 제가 또 배고프면 또 조금씩 먹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뭐 안타까운 모습 보이는 예, 게 그래서 맞아요. 그렇지. 근데 그거는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. 애기가 밥안 먹으면 저기 하듯이. 아이고, 우리 따야 건강해야 돼. 아유, 아프지만 말아라. 아유, 아프면 얼마나, 야, 마음 졸이니. 건강해야지. 그래, 아지님도, 응? 응? 예전에 키우던 진돗개는 몇 살까지 컸는데, 그럼? 걔도 그 믹스였는데, 걔는 그게 막 크진 않았어요. 근데 걔도 10살. 근데 그 딩크였거든요. 딩크였는데 걔는 진짜 건강했거든요. 뭐그 전날까지 잘 먹었어요. 뭐 산책도 하고. 아,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그렇게 간 거예요. 그래서 아, 그때 진짜 얼마나, 진짜 막 갑자기 갔으니까. 그래서 근데 이제 병원에서, 그래도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그 수의사께서 그 나이든 강아지들은 아무리 건강해도 그 다음날 갈 수도 있고 그 장담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. 그렇게 가는 예. 거는 그럼 심장마비라는 아, 거잖아, 그럼. 글쎄요, 그거를 이제 모르겠는데, 일단 이제 거기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그냥 하늘나라 갔다고 하면서, 그 뭐지, 그 장례식장 있잖아요. 그 장례식장 거기 그 소개해 주더라고. 그래서 갑자기 그래가지고, 진짜 뭐 병에 있어서 있다가 간게 아니고 갑자기 가가지고, 그게 뭐 제일 안타깝지 뭐. 강아지들 제일 아픈 게 이걸 키우는 사람들은 진짜 제일 저기 하죠. 아픈 게 제일, 안 아파야 되는데. 아, 근데 에휴, 사람 걸리는 병다 걸려요, 강아지들도. 이제 저도 댓글들을 다른 데서도 막 읽다 보니까 네. 이제 그런 뭐 시골에 그냥 사람 먹는 밥 주고 뭐 그냥 묶어두고 뭐막 그런 개들도 오래 살다 간다 뭐 이러면서
막 좋은 거 굳이 챙겨 먹을 필요 없다. 그쵸, 또 뭐,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. 뭐 그렇게 보는 그쵸. 사람들도 있더라. 근데 그게 이제 뭐야,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하고 싫어하는 사람하고 그게 좀 나눠져 있긴 해요. 그렇죠. 강아지뿐만이겠어요. 모든 면에서 그렇지. 그쵸.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. 아지님 예전에 기억나세요? 그 뭐지? 그 배에 있을 때그막 어떤 이제 막 댓글들 막 무슨 그 따야 그거 아지님이 따야한테 이제 그말말 건넸는데 그 어떤 댓글에 뜨거움을 버벅이라고 그거 기억나세요? 뜨거움을 버벅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그거에 댓글에 지금 말을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응?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그렇게 댓글 달았더니 헬로우님 헬로우님도 이제 댓글에 그런 댓글 달지 마시라고 막 같이 그랬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 뜨거움을 퍼버리고 그런 댓글을 달아요 세상에 뭐 다른 댓글들도 있어요. 근데 기본적으로 유튜브 자체에서 차단되는 글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 읽어보면 뭐 보신탕 얘기도 아, 하고. 그러니까, 그런 거를 왜 그거 올리냐고. 그리고, 저기 뭐지? 그, 예전에 배에 있을 때, 그 따야 막 가려움증으로 되게 막 심하게 긁고 이랬을 때, 막 반말로 막 그, 응? 그런 식으로 막 댓글 달고,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, 아, 왜 반말로 왜, 안 보면 그만이지, 영상을. 안 보면 그만이지, 왜 반말로 이렇게 올리냐고. 그 댓글, 막, 그런 것도 달고 막 그랬는데. 근데, 뭐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표현하는 건데. 아니, 그래도 그 반말로 그렇게 그냥, 그렇게 댓글, 그렇게, 달면 안 되죠. 아니, 그 얘기하다가,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, 이렇게, 반말 아닌 반말, 이렇게 할 수도 있어. 이렇게 섞여서 나올 수 있는데, 아니, 완전 무슨, 이거는, 그게 아니니까.